얘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얘기해 줄게. 뽀뽀하네. 넌 좋겠다. 이젠 안 부럽지? 유진아. 응? 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정서예요. 한정서. 내가 정서라고요. 내가 한정서라고요. 미칠 듯 사랑했던 길. 유진아, 정서야, 한정서. 국민 첫사랑 대한민국 대표 청순 배우가 이번엔 강렬하게 연기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 최지우 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철판 스페셜 노멀 노노노 유니크 그 자체 최지우. 이러면 안 되지. 이분의 연기 변신 어디까지일까요? 배우 최지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와, 아 진짜 여러분 보는 아들 한번 켜주시면 안 돼요? 박지언님이 천사같다 지우언니 유유 흰색 찰떡이다 정말. 지금 여러분 오늘 딱 춥잖아요. 흰 스웨터, 이게 스웨터죠 지금. 네네네. 약간 그 이 줄 이게 뭐라 그러죠, 어릴 때 우리 입던 약간 목도리랑 연결되는 느낌도 들고. 네. 아 하얀 추웠어. 눈을 연상하는. 네. 진짜 추운데. 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왔어요. 네. 권한주님이 청순 지우님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저만 늙은 듯.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직접 보고 너무 예뻐서 딱 했잖아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이시고. 네, 맞아요. 나는 울산이고. 네. 나 울산이에요. 맞나? 맞다. 아, 반갑대. 반갑다. 우리 근데 공동체 목소리 많더라. 먹고? 저기 미르떼라고 우리 예진 원장님 나랑 같이 에스테틱 다니는 동기 아이가. 맞다. 아니 근데 사투리 있으면 바로 나오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이 아무래도 친정집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사실 최지우 씨 또 사투리 쓰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그죠. 네. 네. 사실 이제 저랑은 최근에 아는 형님 촬영 때 만났어요 지난주에. 네 맞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따로 만나는 거고. 사실 예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오현주 선배님하고 우리 자리할 때도 저녁 한번 먹었었고. 네. 네네. 단지 많긴 했지만. 네. 이 오메 가면 많이 봤났어요. 네, 그죠? 은근히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네, 그렇지. 은근히. 막 연락처 주고받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네. 라디오 출연 얼마만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생각해 보니까 안 나. 한 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너무 새로웠어, 이런. 지금 그러니까 SBS도 거의 처음이실 것 같기도 하고. 네, SBS는 천국의 계단 할 때는 출연하셨나. 라디오 아마 안 하셨던 기억이. 네네. 많이 나서. 천국의 계단 이후로는. 네. 아침 일찍 일하는 거 괜찮으시고요?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4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너무 빨리 일어났죠. 어제 엄정화 씨 5시를 깼습니다. 네. 4시 반이 지금 네. 최고 기록이거든요. 네. 미용실도 갔다가요. 오 잘하고. 여러분 미용실 갔다 우리 최지우님의 한번 보는 라디오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지우 씨가 철파임에 나온다는 소식에 철가루들이 지금 막 엄청 떠들썩했습니다. 아, 우리 먼저 키키님이 아니 최지우 씨가 나오는데 한 시간이 말이 됩니까? 두 시간 진행시켜. 그러니까요. 왜 두 시간? 혹시 두 시간인 줄 알고 아까 7-10분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일찍 왔어요. 주차장에 10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일찍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도 놀래서. 보통 이제 일찍 오면 7시 한 4-50분쯤 들어오시거든요. 아 네. 10분쯤에 들어오시는데 혹시 시간 공지가 잘못됐나. 불안해가지고 혹시 뭐 차가 막히거나 혹시 그렇지, 뭐 사고가 났거나 뭐 괜히 그럴까 봐 또 설레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라디오를 가끔 듣긴 들으셨나요? 저 사실은 요 근래 애기 키우면서는 좀 당분간 못 들었었는데 사실 애기 준비하면서 제가 좀 병원을 좀 오래 다녔어요. 그 시간이 꽤 길었어요. 한 시간 넘게. 근데 항상 그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이게 시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나만의 시간 같고 되게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1년 넘게 쭉 들었는데 되게 위안도 되고. 네. 네 그러면서 막 힘을 내요. 슈퍼 파워 뭐 이런 노래. 그리고
막 키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운전만 아니면 제가 막 키즈 해가지고 막 커피도 받고 싶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드디어 이제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0584번님이 지우희매가 철팜에 나오다니 진짜 어쩔 유유. 지우희매의 엉뚱 매력을 철팜에서 마음껏 뽐내세요. 지금 매력 때문에 난리 난 게 윤은지님이 나 이렇게 산뜻한 부산 사투리를 처음 들어봐. 맞나? 왜냐면 사실 아까 대구 사투리가 조금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이고 네. 물론 저는 이제 울산이다 보니까 네. 부산 사투리가 좀 바닷가여서 좀 센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희 아빠가 부산이고 저희 엄마가 또 대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장점이 섞였구나. 그래서 네. 뭐가 약간 좀 부드럽더라고요. 부산이 아까 맞나? 이러는데 맞제? 맞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석화님이 지우임에 혹시 설탕이세요? 목소리가 아주 살살 녹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 나가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실시간으로 리액션 하니까. 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 네. 지우임에 대해서 최지우씨 보고 느낀 거 막 문자 막 주시고요. 사실 여러분 최지우씨가 오늘 철밤에 들어서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7년 만에 영화 뉴 노멀로 스크린 컴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컨그레츠.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집중. 지금 한국 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위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일상이 이제 공포가 돼버린 시대에 6명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오싹한 그런 스릴러물이에요. 스릴러물이고 공포물이고. 네. 내일 개봉하나요? 수요일. 네, 내일. 내일이네요. 내일이요. 11월 네. 8일 수요일. 네. 맞춰서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간 너무 빨라서 이게. 제 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스타일 아닌데, 내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네네. 내일이요. 네. 윤명선님이 뉴노멀 시사를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그냥 보세요. 기대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말을 하면 할수록 스포예요.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반응이 좋은 게 4288번님 혹시 문자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저 뉴노멀 시사회로 보고 왔어요. 지우님 연기 변신한 느낌이라 신선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스크린 속 모습 너무 예뻐요. 이쁘진 않은데? 아니 왜냐면 아까 뭐 웰 메이드 말세 스릴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6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최두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이렇게 혼자 아파트에 사는 여잔데요. 또 혼자 아파트 산다 이렇게 벌써 무서운데요. 그래요. 근데 뭔가가 사연이 있죠. 좀 네, 서늘하고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이에요. 역할 네. 이름은 현정. 네. 무슨 현정이에요? 극 중에서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김현정이면 어떻게 다 돌려나 한번 하려고 했는데 됐어. 제가 너무 또 센스가 없었네. 아니야. 현정 역할이고 네. 극 중에서 이름이 안 불리는 정도의. 네. 이름 불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 있는 예용이잖아요. 네, 벌써. 네. 3305번님이 큰 눈에 사슴처럼 착하게 생기셔서 겁이 많게 보이는데 어떻게 스릴러 영화에 출연하게 되신 건지 저는 영화보다 이게 더 미스테리입니다. 라셨는데. 네, 제가 무서운 걸 사실 못 봐요. 아니 왜 사실 우리 최지우 씨 하면 벌써 유명한 예전에 공포 그 예능에서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것도 있고. 네,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도 있었고. 너무 오래됐다. 진짜. 아니 그 정범식 감독님? 네, 정범식 감독님. 그 곤지연 감독님이잖아요. 기담. 기담도 있고. 네. 이 분이 최지우 씨랑 꼭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이 바로 왔었다면서요. 네.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 안 할 것 같은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안 할 것 같더라면 이 역할을? 어울리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을 못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공포 영화의 그냥 네, 느낌이. 네, 네. 근데 저도 약간 감독님의 저예요? 그랬더니 저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죠? 좋죠. 올가미 이런 느낌도 감독님 다 보신 거 아닐까요? 아무 다 보셨겠죠 저에 대해서. 일단 올가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감독님의 그 전작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 제일 많이 컸어요. 그리고 저도 저 역시도 궁금하고 저의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감독님에 대한 또 기대도 컸어요. 그렇죠. 그 여섯 명 배우도 있지만 일단 최주 씨가 왜 이 작품을 궁금함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호님도 지우님 스릴러 연기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는지 또 희열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 같은 건 좀 어두운 좁은 공간에서 약간 좀 합을 맞춘 동작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재밌었어요. 연기도 재밌었고. 네. 아, 여러분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죠? 근데 5878번님이 스릴러 장르는 예전에 우리가 좀 잠깐 얘기했던 올가미 이후로 네. 오랜만 아닌가요? 지원이가 어떤 감정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돼요. 혹시 같은 대사를 러블리한 느낌과 스릴러 느낌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같은 대사인데 다른 느낌으로 네. 연기해. 약간 러블리하고 귀염 버전이 있고 스릴러 버전인데 이게 단어가 왜 어디가 또가 있고 어디가 또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보시겠어요? 귀염 번자 버전으로. 자, 조용! 레디. 액션. 어디가 또. 근데 이게 여러분 스릴러 가면 어떻게 간다고요? 어디가 또? 아, 어제 밖에 그지? 야 이거 여러분 영화 꼭 보러 가야 되겠는데 아, 현정 역할 되게 기대되는 게 그럼 이번에 언제나 좋아해랑 언제나 좋아해 이 느낌을 한번 먼저 러블리 키 한번 자 조용 레디 액션. 언제나 좋아해. 아 예전 드라마 막 그 진짜 겨울 영화랑 생각이 나죠. 자 스릴러 갑니다. 언제 나 좋아해? 야 진짜 와 아 지금 우리 김민희님도 영화 보면서 무슨 현정일지 크크크 진짜 이름은 불리나 안 불리나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네네. 아 사람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이름이 안 불린다는 것도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 네. 지금 약간 정적 생기니까 그것도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아, 지금 순간 제가 기억했어. 제 이름이 불렸나 약간 지금. 네. 한정수님이 네. 한정수 아니고 한정수예요. 지은우님 제 문자 읽어주시면 올 사무실 전 직원 끌고 내일 문화체험 때 뉴놈을 보러 가자고 할게요. 자 문자가 읽혔습니다. 한정수님. 한정수님. 네. 전 네. 직원 다 끌고 내일 문화체험 때 내일 또 수요일이니까 또 네. 내일 개봉 맞춰서 딱 좋네요. 네, 꼭 가세요. 사실 영화에 여러분 최주 씨 외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죠. 네. 이유미 씨, 유미 씨, 그다음에 최민호 씨, 정동원 씨, 씨? 표지훈 씨, 하다인 씨, 맞아요. 네, 여섯 명.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유미 씨는 이영자 씨, 이유미 씨 아니에요.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에 개봉하는 영화죠. 여러분 최주 씨가 출연하는 이 공포 스릴러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이 되겠습니다. 몇 글자죠?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답 소개된 분들께 이중피터 샤워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님이 지금 포털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다른 출연진들도 다 기대가 되네요. 꼭 네. 보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 내일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내일 개봉하니까요. 영화 땡땡땡 세 글자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부는 더 재밌을 거예요. 네.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 FM 어텔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2년은) 여보세요? 우연과 조건이 탁 맞아 떨어지는 순간 만들어지는 거래. 이 정도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멜로퀸에서 스릴러 영화로 변신했습니다. 배우 최지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최유리님 보기 전에 우리 5050번님이 목격담이 지금 하나 왔어요. 지우님
얼마 전 서울숲 키즈카페에서 배웠어요. 연예인도 키즈카페원에 하고 내심 놀랐어요. 네. TV에서 배웠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 미소 그대로셨네요. 오, 네. 서울숲 키즈카페 가신 적 있나요? 네, 자주 가요. 자주 가요? 네. 오, 주 몇 회? 서울숲은 그쪽은 주 몇 회라기보다 뭐 2주 한 번, 3주에 한 번 그렇게 가고 또 다른 또 키즈카페도 가고. 아 근데 사람이 확실히 아까 우리가 멜로퀸에서 스릴러퀸이라 했잖아요. 네. 고개를 딱 턱 위에 돌릴 때 한정사가 보이는데 아까 영화 얘기하니까 싹 고개를 무서운 거예요 약간. 오늘 머리가 길어서 더 그렇게 보이나요? 머리 길고 흰 옷이어서 그런가? 약간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내가 약간 키즈카페는 이러는데 네 많이 가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종종 서울숲 가면 키즈카페 가면 만날 수 있다니까 한번 또 출몰해 보시고 이쁘게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보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오늘처럼 이렇게 늘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편한 복장이어야 돼가지고요. 트레이닝 입고 네. 그러고 갑니다. 아 그래도 또 제주인데 뭐. 네. 세주 씨 우리 3부 끝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 뭐였죠? 정답은 뉴노멀이었습니다. 뉴노멀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우리 철가리들이 보내준 정답 문자 한번 쭉쭉 볼게요. 4656번님이 네. 맨 위에 정답은 뉴노멀. 아기 재우고 심야 영화 보러 출동합니다. 아 심야 영화로 좋죠. 좋죠. 아기 재우고. 네. 아, 밤에 약간 보면 더 그죠 이런 스릴러 영화들은 조금 오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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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재밌어요. 약간 코미디 요소도 있어가지고. 코미디가 있대요 여러분. 네, 약간 코미디 요소가 있어요. 무섭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네, 빵빵 터지는. 네. 재밌고 또 귀엽고. 귀엽고. 네. 이규범님이 정답 뉴노멀. 저 인천공항에서 근무할 때 지우 누나 보고 어버버버 해서 그날 이후로 동료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어요. 누나 그 동료들 데리고 뉴노멀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인천공항에서 예전에 공항 관련 또 드라마도 찍지 네,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 막 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도 뵀을 수도 있고 또 여행 갈 때 자주 그렇죠. 가니까 여행 갈 때도 뵐 수도 있고. 네. 6632번님이 정답 뉴노멀. 저 예매 시간표 나오자마자 첫 오픈 시간으로 예매해놨답니다. 진짜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입니다, 여러분. 11월 8일 개봉이고요. 자, 신영수님도 정답 뉴노멀 스릴러라니 추운 날씨에 오싹하니 핑계김에 옆 사람에게 딱 붙어서 봐야겠네요. 네, 좋은데. 날씨가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갑자기 추워지면서 내일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어때요, 곽선희님이 뉴노멀 정답. 승진이 정동원 군의 연기도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동원 군이 영화에서 중학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연기를 거의 처음 영화는 처음이잖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요. 다 전체적으로 배우 호흡들이 다 좋았나요? 네. 스치듯 만나는 씬도 많죠? 네. 많아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전부 다 너무 색다르고 네, 신선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예고 보니까 우리 표지은 피어군. 네. 약간 코믹 쪽이 아니면은 약간 거기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서운 건 아니면서 무섭고 약간은 조금 발칙하면서 귀엽고 기대가 되네요 진짜. 오싹하고. 오싹하고. 안세르미님이 정답 뉴노멀입니다. 어머 지금 틀었는데 최지우 씨가 스튜디오가 정말 눈부시게 빛나네요. 예전에 깜짝 카메라 같은 귀신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 무서워하시던데 공포 영화는 어찌 찍으셨는지 영화가 궁금해져요. 알겠습니다. 네. 예. 본인이 또 무서워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를 무섭게 해주는 네.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고. 자 정답 소개된 분들께 이중피드 샤워기 보내드리면서 자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김수현님이 제가 일본 유학했던 시절에 한창 겨울연가 열풍이었거든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욘사마 지우히메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진짜 지우히메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이때가 몇 년도였죠? 겨울연가. 겨울연가가 2002년도였고요. 일본에 이제 방송이 시작했던 게 아마 2005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겨울연가가 20년 전이군요. 네. 아까 그 우리 유진아 하는데 몇 년 전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소리 약간 다르죠. 약간 젊을 좀 더 어렸을 때 그 준상아 그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하고 또 달라요. 아까 보는데 제가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이니까. 네. 진짜 아까 우리 류 메모리 듣는데 이거 언제적에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우이라는 별명은 있으니까 또 나에게 별명이 된다면 이제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멜로퀸, 스릴러 여왕 등등 뭐 쫙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우희미라는 별명을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아, 이거 그냥 좀 불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계속? 이건 그냥 저만이 갖고 있는 그런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치. 영원히, 영원히. 지우희미.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우희미, 지우희미. 그러면 이쯤에서. 네, 좋은데. 별명 원치 않아요? 지우희미와. 아니, 아니. 근데도 새로운 별명을 또 붙여주시면 또 너무 감사해. 제가 또 받을게요. 여러분, 지우희미는 이제 보관 중이고요. 간직 중이고요. 다른 것도 있으면 문자 주시고 이쯤에서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봅니다. 나 떨고 있니? 뉴노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는 공포를 얘기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철가루들에게 일상 속 소소한 공포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7690번님이 혼자 거실에서 TV 보는데 현관 센서등이 저절로 켜졌다. 꺼질 때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져요. 유유유. 이거 오싹하죠. 센서등 저도 가끔 좀 짜증날 때 있어요. 뭐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맞아요. 아니 지우 씨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혹시 오싹했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그 예전에 이제 종종 이제 해외에 촬영 같은 걸 많이 가면 호텔에 혼자 자게 되잖아요. 이 톤 자체가 여러분 좀 왜 그래요? 오늘 무섭지. 혼자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근데 욕실에 샤워 가운이 하얀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밤에 딱 언뜻 보면 너무 무서워. 밤에 샤워 가운이 옷걸이에 딱 걸려 있어요. 사람 목 없고. 네, 근데 이게 잠깐 뭐 이렇게 불현듯 탁 돌아봤는데 뭔가 그게 형상처럼 보일 때 정말 오싹하죠. 여러분 나 이제 호텔 가면 나 가운 못 볼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 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호텔 가면 왜냐면 호텔 가운 거의 다 이제 옷걸이에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도착하면 그거부터 내려요. 그냥 낮에 미리 또 분명히 또 어느 순간에 또 밤에 들어와가지고 또 딱 할 수 있으니까 불이 꺼져 있거나 뭐 불빛에 희한하게 그게 뭔가 되면 정말 갑자기 머리가 정말 삐죽삐죽 솟으면서 살짝 닭살이 확 돋는 느낌.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약간 호텔 여행할 때 생활 속 꿀팁 아닙니까? 여러분 낮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가운을 침대에 걸어놓든지 아니면 침대 걸어놓는다. 너무 무서워. 그건 더 이상하구나. 잘 포개서 개어서 옷장 안에 넣어두세요. 네. 아니 이경재님이 지윤이 목소리가 초집중되네요.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설정한 거 아니시죠? 원래 요 톤으로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현정 역할에 뉴노멀을 찍고 와서 그런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고개만 살짝 돌려도 긴 머리와 하얀색 옷에 약간 현정 씨가 보여가지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봅니다. 우리 모슈님이 빨간색 조명 아래 아기를 재우고 쓱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동 없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정말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이거 혹시 아이 키우는 분들 다 공감하는 공포인가요? 아니면 이거 완전 공감해요. 그래요? 왜냐면 애들 애기 이렇게 재우면 불 다 끄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기들은 이렇게 자면 이제 잘 때 숨소리가 이제 다르잖아요. 딱 잠자는 소리 있다면서요? 약간 좀 더 깊이 이렇게 싹 자잖아요. 그럼 막 싹 일어나려고 눈을 번쩍 딱 쓰는 순간 애기가 그걸 엄마가 눈 뜨는 걸 반짝하잖아요. 그 눈동자가. 그럼 그때 눈을 딱 마주칠 때 내가 이 순간 눈을 다시 감아야 되나? 떠야 되나? 그래서 그 잽싸게 딱 감아요. 그럼 애기도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 손가락으로 엄마 눈을 콕 찔러봐요. 이게 몇 살 때? 지금. 요즘 그래요. 요즘에 지금 딱 세 살이니까. 네. 그럼 이제 자기도 언뜻 분명히 뭔가 반짝해서 엄마가 눈 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 봤나 그러면 갑자기 손으로 싹 눈을 콕 찔러보는 거죠. 그럼 엄마는 그때 어떤 연기를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죠. 자는 척 해야지. 감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렇구나.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웃음이 터져서 같이 또 웃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우 씨 딸이 3살인다고 얘기했는데 그 딸이
깨서 잘 때까지 입을 한 씨도 정말 안 쉰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요즘 말이 한창 많이 이 말 정말 말이 늘었죠 또. 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훨씬 더 약간 좀 재밌는 게 대화가 통해요. 야 그렇군요 이제 만 3살이니까 말 잘하죠. 엄청 잘하고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말일까? 막 신기한 말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 한창 좀 귀엽죠. 귀엽죠, 그죠? 네. 손 아름다운 아이디님이 지훈님 혹시 아이도 나중에 연기나 연애 활동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훈님 닮아 한미모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미모는 어때요, 우리 딸? 아 정말 아직 엄마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죠. 어디? 근데 만약 연애를 한다라면 막 아이돌 준비한다 그러고 이제 초등학생 들어가고 막 그래서 글쎄요, 막 제가 막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하라고 막 그럴 것 같진 또 않아요. 그 정도로. 네. 아. 김연아 씨도 보니까 딸이 만약 피겨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재능이 있으면 저는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긴 해요. 육아 일 둘 중에 솔직히 더 힘든 건? 둘 다 쉽지 않은데. 네. 아기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사실 육아가 훨씬 더 힘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는 아기가 좀 말이 통하니까 요즘은 조금 괜찮아요. 아 요즘 괜찮군요. 네. 네. 아 이거 지금 얘기 재밌는데 우리 삐삐님 하나 더 볼까요?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5kg를 뺐거든요. 그날 바로 치팅데이를 가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2kg가 쪘을 때 공포란 저만 무섭나요? 2kg나 갑자기요? 약간 코믹 공포 같기는 한데 어떻게 다음날 5kg 뺐나? 안타깝다. 어떡해. 아니 그럼 지우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짜 여러분 뭐 몸도 그렇고 외모도 한결같은데 네. 다이어트를 혹시 하시나요? 다이어트 그냥 안 하면 안 한다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제 좀 연기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 밴 거죠. 몸에 배서 그냥 야식은 그냥 전혀 안 드시고 거의 네 밤에 뭐 먹는 거 뭐 거의 웬만하면 잘 안 잘 안 먹고 안 먹고 그렇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돼서 정말 특별한 날 정말 야식이 정말 땡길 때 그럴 때가 언제예요? 야식이 땡길 때가 아기가 잘 때 아 그런데 그러니까 맥주 한 캔 하면서 네 그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맥주 많이 마셨을 때 몇 캔까지 드셔보셨어요? 아 근데 그 첫 캔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맥주는 첫 먹는 김이 끝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부터는 그러니까. 그냥 그 맛을 계속 먹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또 맛있어요. 그래요? 두 번째 맛까지 맛있어요. 첫 번째가 제일 맛있던데. 첫 잔 수맥이나 제일 맛있고. 그래서 이제 재우고 신나게 놀아주고 나서 딱 재우고 났을 때 아 또 고생했다 하면서 딱 마시는 맥주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얼굴 근육 움직이는 어흥 운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어흥 운동이 어떤 건지 젓가락 우리 청취자분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여기 광대를 이렇게 올려야지 약간 동안의 비결이래요. 광대를. 네, 근데 이거 저도 사실은 뭐 매일 하지는 못해요.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입을 다물고 요 광대를 그냥. 그럼 보세요. 그 올려줬다가 내렸다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해보니까 요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동안이 되는 건 좋은데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눈주름이 많이 생겨요. 아 동화는 되나 눈주름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아 일장일단이 있네요. 아 네. 세상에 참 공짜도 맞아요, 없지만 맞아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쨌든 어흥 운동이 뭔지 봤는데 약간 이렇게 화이트헬처럼 올라가네 이렇게. 네, 근데 여기를 좀 잡아줘야 된대요. 잡아줘야 그래서 되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처지는 거를 좀. 그치. 네. 볼살 처지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생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네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 또 같이 관리를 받으니까. 네. 자 이쯤에서 그럼 노래 한 곡 이제 듣고 와서 최지우 씨랑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지우 씨와의 추억 있는 분들 궁금한 점 목격담 다 좋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고요. 최지우 씨 듣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네 이승열 씨의 미생 미생 OST죠. 맞아. 나라 듣고 올게요. 네. 알리 들고 하나 보이지 않아. 자 최지우 씨, 전 안 그래요 요즘. 아니 나라 이승열 노래 듣고 왔고요. 진짜
우리 0909번님이 지윤님 꽃고무랑 심야 괴담의 최적 보이스예요. 거기에서 썰 풀면서 얘기하면 딱이겠어요. 그 꽃고무랑 방송하는 게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좋아해요. 저도 아까 채주 씨 그 톤으로 조곤조곤 아까 그 사실 호텔 나이트 가운이 네. 있는데 별 얘기 아닌데 네. 이러니까 아까 진짜 나 나이트 가운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호텔 들어가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좀 보면은 제 생각 나겠죠? 그렇겠죠? 아 진짜 그래. 아 이제 나이트 가운 보면 생각날 것 같아. 제 생각해 주세요. 별명 하나 왔습니다. 2188번이 방부지우. 닉네임으로 또 하나 어때요? 최지우 씨 나와서 보는 라디오 보라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변함없이네. 진짜 진짜. 야 이건 아까 어흥 효과인지 진짜. 방부지우 어때? 방부지우. 어 방부지우도 너무 좋네요. 근데 뭔가 어감이 방구 자체 잘못한 방구지우 같기도. 방구지우. 뽕. 이거 방구지우 방구지우. 약간 느낌이 좀 내향세가 좀 있네요. 네,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정혜란님이 감사합니다. 아주 예전에 화보 촬영 함께한 스텝이에요. 아, 네. 그때 지우 씨 매너 좋고 성격짱이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딱 봐도 뭐 그러니까 딱 성격 좋아 보이고 매너 좋아 보이잖아요. 막 이상할 것 같지 않고 그죠. 어떤 게 이상할까? 저희가 안 해요, 막. 네. 이거 안 할 건데요, 막. 네. 네. 아니요, 감사하게 하죠. 그렇죠. 네. 1732번님이 지우 누나 저 천국의 계단 촬영 때 스텝이었어요. 무의도에서 촬영 당시 바람도 많이 불었었는데 힘들었었는데 맞아요. 스텝들 안전부터 챙기시던 누나의 천사 같은 모습이 생각납니다. 항상 네. 응원합니다. 아 지금 이제 막 미담들이 쫙쫙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 추웠죠. 아 진짜 추웠어요. 무의도에서 촬영을 네. 했을 때. 네. 어. 진짜 추웠어요. 아, 저, 그때 진짜 일주일에 7일 다 촬영할 때 아니었어요? 7일이 뭐예요? 마치 7일을 한 10일처럼 촬영을 했죠. 거의 8일 정도. 네. 그러니까 하고 바로 드라마 편집하고. 네. 진짜 그때 또 그럴 시절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참 뭐. 권상우 씨도 왔다 갔었거든요. 네. 권상우 씨도 오셔가지고 네, 얘기하고. 이웃집이죠. 이웃집이고. 네, 이웃사촌이에요. 아 진짜 최대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콜미님 요거 하나 볼게요. 아까 조근조 얘기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남편 한번 읽어볼래요? 제가 해볼까요? 네. 네. 남편 몰래 휴가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띠띠띠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으악 알고 보니 남편도 저 몰래 휴가 내고 출근한 척 했다가 집에 온 거였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난리 다니었네요. 아, 이건 무슨 뭐지요 이거는? 꽁투 커플이에요? 꽁투 부부예요? 둘이 다 이제 연기하다가 다 들통이 났어 이제. 어머 근데 사실 네. 그 띠띠띠 이렇게 밖에서 누가 하면 나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뭔가 기가 쫑긋해지죠. 왜냐면 저도 비밀번호 안 사는 사람이 애수리 누나거든요. 네. 누나가 나한테 말 안 하고 서울을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일단 띠띠 아씨 누구지? 아니면은 누가 문 열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김영철의 파워 FM 4부는 자격증 교육 전문 EPS 함께하고요. 자 이은미님이 지우님 ASMR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완전 초집중하게 만드네요. ASMR로 하는 아니면은 네. 유튜브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공포 드라마.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재밌겠어요. 나 이 정적이 오늘 너무 재밌어 이 아침에. 윤미숙님이 양파지우. 까면 갈수록 매력있는 지우시네.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 아, 귀엽다. 네. 양파지우.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방부지우는 탈락. 양파지우는 일단 보류. 보류. 네. 김현정님이 현정님 오늘 문자 주셨다. 우리 현정님이 스릴러 영화 잘 못 보는데 언니 보러 뉴노멀 보러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11월 8일 내일 여러분 수요일 개봉입니다. 많이들 네. 받으시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어디서 가야 돼요? 이제 마칠 시간 됐어. 네. 벌써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에 맛있다. 또 와주셔야죠.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만나뵙어서 너무 반갑고 청취자분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 활동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드라마랑 영화 시작할 때 또 철밤도 오시니까 네. 아니어도 오셔도 좋지만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제디 씨 여러분 뉴노멀 영화 초초초 대변하게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함께할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샷업 양철이랑 지우는 이제 샷업. Hey!
에러, 에러, 에러.